안녕, 수아씨가 진지입니다. 오늘은 성대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책은 이거요. 나만이 met God 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드릴게요. Naaman was a great army commander. Naaman met God 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드릴게요. Naaman was a great army commander in Syria. He was a brave soldier, but he had terrible skin disease called leprosy. Naaman, Israel's servant, God said, "Go see that prophet Elisha in Israel. He can hear you." Naaman took many gifts with him. He took the king's letter to the king of Israel. Reached Elisha's home base, his guard read. 네, 어떤 이야기인지 알려줄게요.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만은 정말 정말 힘센 장군이었어요. 근데 나만이 정말 안 좋은 병이 걸렸어요. 어떤 병이냐면 썩어가는 병이에요. 봐요, 제가 알려줄게요. 이런 병이에요. 점점 식감해지면서 손가락이 빠지면서 코도 빠지고 눈도 빠지고 이런 병이에요. 하무타면 목도 빠질 수도 있어요. 가슴도 빠질 수도 있고 이런 병이에요. 이 무서운 병에 걸렸어요. 나만 정말 좋은 장군 나만이 걸렸어요. 그래서 나만의 아야인 이스라엘에 온 여자가 말했어요. 이 병을 고치려면 엘리사가 고칠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엘리사 sent out a man with a message. Wash yourself seven times in Jordan. You will be healed.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한테 갔어요. 그러더니 엘리사가 말했어요. 뒷문으로 가서 이 나아만 장군의 부하한테 말했어요. 장군한테 말하지도 않고. 장군 부하한테 말했어요. 장군한테 이렇게 전하라. 몸을 7번 동안 몸이 닦아라. 여기는 조나단 강에서 그러면 이 병이 고쳐질 거다라고 했어요. At first, Naaman was mad at Elisha. Elisha. He thought it was a silly thing to do. Elisha doesn't even come out to see me. He doesn't
Even pray for me in the name of God. He doesn't even touch me. Jordan is not the only mirror. Naaman was mad and tried to go back home. 그래서 나만은 정말 화났어요. 시나가 말했어요. 하여튼 어떻게 하면 나아지는지. 그러더니 나만 정말 화났어요. 왜 밖으로 나가서 나를 보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왜 나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해주고, 그다음에 나를 만져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 조나단 가는 들어오는데 내가 이쪽에서 7번 동안 뭐 어떡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화났어요. On his way home. 그래서 나만은 다시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On his way home, his servant told him, "Please go to the Jordan. This is not a hard thing to do. You just watch yourself." 그래서 나만은 집에 가려고 했어요. 그때 이 신하가 말했어요. 제발. 왜 당신은 그냥 조나단이 가요? 그냥 나만님, 그냥 조나단 가는 게 가자요. 조나단에서 그냥 7번 시키는 게왜 이게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이거 쉬워요. 그냥 하면 되지. 했어요. Naaman went to Jordan. Elijah said, he went washed himself 7 times. Naaman's skin became clean like that of dried. His skin disease was gone. 그래서 나만은 순종했어요.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조나단 강에서 7번 동안 닦았어요. 그러더니 Naaman was very happy. Naaman came back to Elisa. He tried to give Elisa gifts. Naaman was hated. He did that Elisa said. Elisa so told him about God.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 알려주죠. 어떤 일인지. 삼담는? 어린이처럼 정말 저처럼 이렇게 병이 쫙 없어진 거예요. 이 병은 고칠 수 없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만이 막 선물을 주려고 했어요. 막. 그러더니 엘리사가 말했어요. 괜찮다고. 그냥 하나님이 전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면 이게 나의 선물이라고 라고 했어요. 저 여기에서 뭘 찾았어요? 저 깨달은 거 이거입니다. 사크란 거 보이죠? 이겁니다. Naaman went to the Jordan as Elisha said. 네, 왜 제가 이걸 알아다녔냐면요. 알려주겠습니다. 먼저 이것 좀 시킬게요.
이건 나나만 went to Jonathan as Elia said. 나만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했어. 그러더니 어떻게 됐죠? 조나단이 7번 씻었더니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했더니 갑자기 온몸이 정말 깨끗해졌죠. 순조망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왜 엘리야가 말한 말이 하나님이 말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어떻게 하면 나아지는지 알려주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좋은 일이 생겨나요. 좋은 일. 좋은 일이 생겨나. 봐봐요. 성존했다. 성존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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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좋은 일이네. 봐봐요. 좀더 알려줄게요. 순종함은 좋은 일이잖아요. 나만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오늘은 이만 그만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떤 나와주셨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빠이.